미네소타를 비롯한 미국 3개 주 이상에서 최근 계란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이 확산하면서 환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이같이 밝히고 살모넬라균 감염 원인으로 파악되는 계란 3억 8천만 개를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당초 회수 대상으로 발표된 2억 2,800만 개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주 보건국들과 감염 사례를 조사 중이며 아직 이에 따른 사망자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시카고 북부 교외 지역인 일리노이주 나일스에 있는 아시마켓에서 판매된 오이지를 먹은 6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이 중 5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시카고 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마지막 전투 여단이 19일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미군 제2보병사단 제4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은 이날 오전 6시 이라크 남부 국경을 넘어 쿠웨이트에 진입, 이라크 철군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로써 이날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은 5만 6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미 이라크 안보 협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잔여 전투 병력 6천 명도 추가로 철수할 예정입니다. 방북 중인 한상렬 목사의 귀환 시점에 맞춰 보수 진보단체가 임진각 일원에서 각각 규탄과 환영 집회를 열기로 해 경찰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한 목사가 20일 오후 3시께 판문점으로 귀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수 진보단체 회원 천여 명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라이트 코리아 등 보수단체 600여 명이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유 북한 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 회원 300여 명은 임진각 망배당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민주노동당 파주시 지부 등 진보단체 150여 명이 임진각역에서 환영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한 목사가 실제로 귀환한다면 양쪽 집회가 과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24개 중대 3천여 명을 배치해 폭력 행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계 어린이 환경운동가가 제안한 판문점 어린이 평화숲 조성과 관련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그린맨으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 학생 조너선 리는 19일 일주일간의 방북 기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판문점 어린이 평화숲 조성을 제안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방북했던 리 군은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후 베이징에서 인터뷰를 갖고 아리랑 축전위원회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편지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한국인은 36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18일 발표한 2009 회계연도 이민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폭력과 마약 거래, 사기 등 범죄 연루자 123명과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241명이 각각 추방됐습니다. 이는 2008 회계연도 강제 추방 한국인 434명에 비해 16%가 감소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통계에서 한국인은 남북한을 합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마리화나 100여 그루를 재배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18일 북서부 교외 지역인 알링턴 하이츠의 주택 차고와 지하실 등에서 마리화나를 대량 재배해온 스탠퍼드 김 씨를 대마초 재배 및 제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재배하거나 보관 중이던 마리화나가 시가로 30만 달러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밤 11시께 김 씨의 집을 급습했으며 그곳에서 화분에 심어진 100여 그루 이상의 마리화나와 분쇄된 마리화나를 담아놓은 봉투들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차고와 지하실에 선풍기와 전열기구 등을 갖춰놓고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